이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렸던 이 교재입니다. Peep Code Kit Internal이고 지금 보시는 장은 제2장입니다. 글자 왼쪽이 글자가 좀 작긴 한데 제2장 Understanding Git에서 세 번째 섹션이 Git Object Type이라고 있죠. 여기서부터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책에서 이 교재를 해서 공부할 내용은 2장만 공부를 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에피소드, 다음 좀 이따 프로페셔널 킷이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할 겁니다. 거기서 다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은 빼고 일단 이 책에서 볼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같이 볼 겁니다. 자, 킷의 오브젝트 타입입니다. 오브젝트 타입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림이 하나 예쁜 그림이 있죠. 예쁜 그림들이 있는데 요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워킹 디렉토리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고, 그죠? 워킹 디렉토리라는 개념. 그러니까 워킹 디렉토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 여기다 따로 정리를 할 거예요. 워킹 디렉토리 여기 있죠. 워킹 디렉토리를 이해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한데, 요것을 바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좀 의미 없을 것 같고, 같이 교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혹은 스테이징 에리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세 번째 커밋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세 가지를 서로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워킹 디렉토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워킹 디렉토리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킹 디렉토리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루트 부분이 여기가 루트고, 거기에 파일 두 개의 파일, 빨간색, 자주색, 황토색, 무슨 색인가로, 이거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요 이상한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파일이고, 그리고 요렇게 남청색, 진회색, 이것도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디렉토리예요, 그죠? 그래서 메인 디렉토리가 있고, 메인 디렉토리 안에 요렇게 두 개의 파일과 하나의 디렉토리가 있고, 그 하나의 디렉토리 속에 또 파일이 있는 요런 구조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 말이에요, 그죠? 요런 구조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우리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은 요것을 요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git은 뭘 하느냐니까 여기서 blob이란 걸 만들어요. 파일로부터 blob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만들어냅니다. 파일의 blob이라는 오브젝트가 이렇게 보면 숫자 이렇게 A874B7 이런 숫자가 보이죠.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그죠? 디렉토리로부터는 뭐 만들어낸 게 없어요. 그런데 파일로부터는 blob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리고 또 조금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요게 이제 블럽의 내용입니다. 블럽의 내용은 요런 내용이고, 요런 내용으로부터 글자가 잘안 보이네. 자, 이제 잘 보이죠? 그래서 블럽에서 요렇게 요거는 이제 압축 알고리즘입니다. 압축 알고리즘을 통해서 블럽으로부터 요런 파일로부터, 그죠? 파일. 블럽 파일과 블럽은 조금 다릅니다. 좀 달라요. 그래서 파일은 파일이고 블럽은 블럽이고,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파일이 먼저 있죠. 파일이 있고 파일로부터 블럽을 만들어 냅니다. 여기서 넣고 블럽을 만들어요. 그럼 블럽은 뭐냐는 거죠. 블럽은 파일로부터, 파일에서 빼는 거예요. 뭘 빼느냐니까 파일의 뭐 네임이라든가 혹은 뭐 파일이 만들어진 데이트라든가 뭐 등등등등 파일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외하고, 그죠? 제외하고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거는 그 파일 속에 있는 컨텐츠, 데이터만, 컨텐츠만 남는 거 아니에요? 컨텐츠만 남죠. 그게 블럽입니다. 그죠? 블럽이고, 이 블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조금 더 지정을 할까요? 자, 이 블럽에서부터 우리가 또뭘 만들어내요? 뭘 만들어내느냐니까 SHA-1이라고 하는 해시를 만들어냅니다. 해시 값. 얘는 해시예요. 해시를 만들어내고, 그죠? 그런 다음에 얘를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해시 값이 하는 게 뭐냐니까, 이 해시 값과 해시 값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몇 가지 값이 좀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 대표적인 게 해시 값이에요. SHA-1이라고 하는 해시 값을 컨텐츠로부터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블럽하고 파일은 좀 다르죠. 파일에서 네임이라든가 파일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일 네임이라든가 파일이 만들어진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컨텐츠 알맹이죠. 이걸 뭐 로우 데이터라고도 달리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로우 데이터. 로 데이터만 가지고 여기서 해시를 하나 만들어내고, 그죠?
그 해시를 만들어낸 것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블럽이 되죠. 그러니까 해시값 블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해시값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디렉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렉토리 자체가 사실은 파일이에요. 그 리눅스 공부하신 분들은 뭐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디렉토리 자체가 파일이고 이 파일도 똑같은 알고리즘을 해서 또 SHA-1 해시를 만들어내죠. 이렇게 만들어내면 그죠? 그 샤완 해시를 만들어내면은 그렇다면은 이 해시를 이가 이 해시 값이 이제 이 블럽의 이름 혹은 주소가 되는 거예요. 혹은 아이디. 이 해시 값이 되고 얘가 이걸 아이디 오버 더 블럽. 마찬가지 얘는 아이디 오버 더 트리가 돼요. 그래서 이 디렉토리는 우리 기셋은 트리라고 표현하고 파일은 이제 블럽으로 표현해서 두 가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 그렇다면 요 아이디 그러죠? 요 아이디 트리의 아이디와 블럽의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 뭘 진행을 할 거예요. 뭘 진행하냐니까 뭐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커밋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걸로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커밋이란 말이죠. 커밋은 어느 하나의 블럽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하나의 트리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의 블럽과 여러 개의 트리를 합쳐서 하나의 커밋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커밋 속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커밋은 a list of id들이죠. id. id인데 어떤 id냐니까 블럽의 id 혹은 트리의 id, blobs and trees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기본적인 메커니즘 구성입니다. 자,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군데. 자, 그래서 블럽 자체는 어떤 블럽의 내용을 본다 그러면은 그 속에는 로 데이터, 파일에 로 데이터가 있고 그로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해시 값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죠? 이 해시 값을 통해서 특정 블럽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블럽의 아이디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니까 보다시피 트리도 그 자체가 파일이니까 그죠? 디렉토리입니다. 디렉토리도 파일이니까 마찬가지로 아이디를 가지는 근데 얘는 이름을 우리가 트리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블럽은 파일이고 그리고 이름 맛으로 다르게 할 뿐이지 사실은 같은 겁니다. 내용은 트리와 블럽은 그래서 얘도 아이디를 가지고 얘도 아이디 그다이 해시 값은 어디서 나오냐니까 다 요걸 해시하면은 요 값이 나옵니다. 그죠? 디렉토리도 파일이잖아요. 디렉토리도 파일이니까 여기서 해시가 나와요. 그 해시값이 이 해시값입니다. 그래서 해시값을 통해서 특정한 디렉토리 혹은 해시값을 통해서 특정한 파일을 우리가 바로 찾아낼 수가 있죠. 그죠? 요게 이제 기본적인 구성이고. 우리 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리는 보시면 이렇게 그 속에 블롭이 있거나 또 다른 트리가 있거나. 그렇죠? 블롭은 그걸로 끝이지만은 적으면은 트리 is 원 or more than 트리 and 원 or more than 이게 없을 수도 있죠. 가만 보니까 제로로 해야 되겠네. 제로 전혀 없구나. 이것도 제로일 수도 있어요. 이런 구성입니다. 자, 요게 트리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볼까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이제 만들어진 게 커밋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커밋은 이렇게 하나 혹은 제로 이상의 트리와 제로 혹은 제로 이상의 블럽들로 해서 하나의 커밋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로 or more than 제로라고 해야 되겠네요. 제로 or more than 제로 트리즈 and or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요. 0 or more than 0 블라. 자, 이게 정확한 아주 제가 봐도 아주 정확한 정의예요. 그게 트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커밋은 뭐예요? 그럼 커밋은 무조건 하고 하나의 트리로 구성이 됩니다.
무조건 하고 커미션 어 커밋입니다. 어 커밋 is made of just one and only one입니다. Only one tree. 그죠? 그것이 하나의 커밋이에요. 지금 커밋 보시면 하나의 트리 되는데 지금 이 트리가 어떤 트리냐니까 요 모두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트리가 됩니다. 요 모두를 가지고 있는 트리. 그죠? 지금은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보시면 A11BF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 모듈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트리로부터 만들어진 해시예요. 이 해시를 만드는 값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니까 여기 있는 해시 값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해시 값들을 다 합쳐서 여기서부터 해시를 뽑아내면 이 해시가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게 커밋이에요. 자, 내부 구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커밋을 열어보면 커밋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트리 있죠. 먼저 무조건 하나의 트리가 있어요. 커밋은 하나의 트리가 있고 다음에 오스가 있고 다음에 커미트가 있죠. 오스와 커미트의 차이점 아시죠? 이전에 우리 봤을 때 보자. 커밋 보시면은 여기서 커밋의 여기 내용 보시면은 이렇게 존이 만들어 놓은 게 존. 이거 오스가 존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게 누구 건가요? 디렉터리 이게 지금 메리의 리포입니다. 메리 리포 보시면은 커밋된 거 보시면은 you 나죠. 나 내가 커밋한 거 나 메리죠. 그죠? 근데 이 커밋한 사람은 다 뭐예요? 커밋을 한 사람과 옷을 그 파일을 만든 사람은 다를 수가 있죠. 내가 다른 사람의 파일을 가져와서 내가 커밋을 하면 커밋한 사람은 나고 그 파일을 만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그죠? 그래서 커밋과 옷은 다르다. 그 정보는 이렇게 히스토리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 히스토리도 나와 있지만은 좀 더 히스토리 잘 나와 있는 것들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주피터 존즈 리포고 팀 주피터의 마이길 리포죠. 여기 보시면은 오스들 쭉 나와 있죠. 오스들 나와 있고 주피터 나와 있고 커밋은 누구예요? 커밋은 나예요. 그죠? 커밋은 주피터이지만은 오스는 메리일 수도 있고 존일 수도 있고 주피터일 수도 있고. 그죠? 이게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차이점 이해하시고 그리고 커밋에 보시면은 자 이게 처음 커밋이고 다음 커밋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보시면 parent라는 게 있어요. parent에서 이 parent 값이 뭐예요? 이전 커밋 이 값과 같단 말입니다. 이게 블록체인입니다.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그냥 블록체인이 딴 게 아니라 그래서 commit 그죠? include may include라고 may include 포함할 수가 있어요. include one or more than one parents commit parents commit이라고 하는 것은 previous commit입니다. 이전 commit previous commit 요거 이제 블록체인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걸 볼까요? 하나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요게 하나의 커밋입니다. 하나의 커밋이고 요 커밋으로부터 해시가 하나 나와요. 해시 맞죠? 첫 번째 커밋입니다. 두 번째 커밋을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커밋을 할 때 여기서 해시를 뽑을 때 요것만 가지고 해시를 해시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 여기 두 번째 커밋에는 뭐가 포함되느냐니까 이걸 해시 1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해시 2죠. 해시 2인데 그 밑에 뭘 적어놓느냐니까 해시 1도 적어놓는다만 해시 1 그죠?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조금 간격을 넓혀야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번 커밋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번 커밋은 마찬가지 이렇게 된다면 얘도 간격을 넓히면 얘가 해시 3번이라고 합시다. 해시 3번 main oka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입니다. 그리고 해시 2번을 또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커밋과 커밋들이 보면은 이전 해시 값 얘는
이전의 해시 1번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의 사설 체인을 구성을 해요. 그죠? 그리고 얘도 이전 해시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사설. 이렇게 하나의 사설을 구성하잖아요. 이걸 브랜치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브랜치예요. 이걸 브랜치. 그러니까 커밋들이 서로와 서로 이전 커밋과 그 다음 커밋 사이가 서로와 해시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을 때 체인화되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브랜치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전에 봤던 것 중에서 브랜치들 중에 현재 이 브랜치가 뭐뭐 있나요? 보시면은 브랜치가 마스터 브랜치와 바이오 페이지가 있잖아요. 바이오 페이지는 바이오 페이지대로 해시 체인을 구성하고 있고 마스터는 마스터대로 해시 체인을 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태그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세 가지를 했죠. 그러니까 블록과 트리와 그리고 크미까지 블록과 트리와 크미 마지막 오브젝트가 태그예요. 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그도 이런 형식으로 구성돼 있어. 오브젝트가 있고 타입은 뭐 크미시고 다음에 태그 이름은 어떻게 하고 태그를 뭐 작성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태그 오브젝트입니다.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러한 정보로부터 해시를 뽑아내요. SHA-1 해시를 뽑아냅니다. 그 해시 뽑아낸 것이 이 태그의 주소, 이 태그의 고유한 아이디가 됩니다. 그게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디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방금 본 것처럼 블록과 트리와 커밋과 태그 요 네 가지를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블록은 로 데이터. 그죠? 얘는 블록 has 로 데이터. 로 데이터 over a pile. 다음에 트리는 어떻게 해요? 트리 마찬가지 has a low data over a pile 인데 어떤 파일이냐니까 which is a directory. 디렉토리입니다. 자, 디렉토리도 파일입니다. 커밋은 어떻게 되나요? 커밋은 has a 좀 전에 뭐 several blobs and several trees. may have라고 may have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커밋이 여러 개 가져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개 가질 이유는 없죠. 자, 그리고 태그는 뭐예요? 태그는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는 오브젝트. 이거 has a, and has a, its ID in SHA-1 해시 값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네 개의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볼게. 이제 요 헤드와 리모트와 브랜치인데 그걸 보기 이전에 일단 그러한 것들이 있는 내용을 좀 보죠.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키스 표시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요거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지난 에피소드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요 dot git, dot 원래 히든 파일이잖아. 히든 파일이나 히든 디렉터리를 보는 방법 지난 에피소드 참조하셔가지고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오브젝트라는 게 있죠. 이 오브젝트가 지금 0A, 0C 쭉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여기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값들이 해시값이 있어요. 이 해시값은 160비트입니다. 160비트니까 16진수 헥사데시말로 40개죠. 그죠? 그러니까 SHA-1입니다. SHA-1 160비트. 160비트이고 and 40 헥사데시말. 헥사데시말. 이렇게 되죠. 그죠? 40개 헥사데시말인데 그 중에서 두 개 40개 중에서 두 개가 이 앞에 있는 이 디렉토리 제로목으로 빠지게 되고 나머지 38개가 이렇게 밑에 있는 값으로 구성됩니다. 그죠? 해서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네 종류의 오브젝트들, 블럽과 트리와 커밋과 태그는 이렇게 다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죠? 보시면 이를 보시면은 이렇게 요 로우 데이터가 여기 있는데 지금 로우 데이터 표시가 안 되도록 구성돼 있죠. 그죠? 요거 나중에 표시하는 방법 표시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열어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오브젝트입니다. 네 개의 오브젝트이고 이 오브젝트를 그럼 참조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참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럼 다음 에피소드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